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추억의 스타 폴 뉴먼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미국의 마트 진열대에서는 이렇게 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1982년 세운 식품회사의 유기농 제품 라벨에서 그는 활짝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에도 그는 월급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고 수익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보내서 지금까지 기부액만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는 21개 나라의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무료 진료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큰 별로 남아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세계인의 기억에는 성녀의 이미지로 남아있죠.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돌보던 그녀는 로마의 휴일에 공주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홍콩 영화 영웅 본색의 스타이자 와호장룡으로 헐리우드를 점령한 주윤발은 한 달 용돈으로 놀랍게도 우리 돈 12만 원 정도만 쓴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전통시장에서 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며 할인 매장에서 옷을 고르기도 합니다. 휴대전화 하나를 17년 동안 써오다가 2년 전 고장이 나고서야 바꿨습니다. 어느덧 63살이 된 주윤발이 그의 전 재산 우리 돈 8천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맡아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기에 내 꿈은 행복해지는 것,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학생들에게 테레사 수녀의 전기를 읽게 한 뒤에 신체 반응을 재었더니 면역 기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헌신적인 봉사와 선행 이야기를 듣거나 생각하기만 해도 착하고 건강해지는 테레사 효과입니다. 스타의 자세는 누구보다 울림이 크지요. 스타를 닮고 싶어하는 대중의 가슴에 자비심의 불을 지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스타가 많습니다만 팬들로부터 얻은 사랑과 명성을 기부로 보답해 오랫동안 별로 떠있는 스타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10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영웅의 본색은 기부였습니다.